25번에 보면은, 자, 이제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 자, 지금 요 25번부터 이 경의 거의 마지막까지는, 그죠? 요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 요게 핵심입니다. 자, 이건 뭐겠어요? 부처님의 설법, 혹은 그죠? 경률론 3장 가운데, 혹은 그 이전의 주석서 문헌 등을 다 합치면은, 개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다고 했는가. 요게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앞에서도 한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삼매는, 삼매와 우리 통찰지 부분은, 그죠? 어떻게 닦는가? 이게 사실 중요하죠? 삼매는. 도대체 삼매를 어떻게 닦아야 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매품에서는 어떻게 닦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이죠. 그래서 우리 삼매를 닦는 명상 주제가 있죠. 그죠? 40가지 명상 주제를 세워가지고 요걸 하나하나 닦는 자세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찰지도 뭡니까? 어떻게 하면 통찰지를 실현하는가? 그죠? 그 닦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해품도 어떻게 닦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품은 뭡니까? 개를 어떻게 닦습니까? 이건 어떻게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닦습니까? 지키면 됩니다. 앞에 다 나왔습니다. 이미, 그죠? 그렇죠? 앞에 뭐 하나하나 쓰면 되겠죠? 그죠? 예. 실천하면 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죠? 개는 점차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생 안 합니까? 점차가 있습니까? 살생 안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도둑질 안 합니까? 점차가 있습니까? 요만큼 닦아가고, 그죠? 새끼줄이 있는데, 그죠? 요, 갖다가, 예? 첫날에는 요만큼 가고, 둘째날에는 요만큼 가고, 셋째날에는 요만큼 갔다가 뭐가 있으면 요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도둑질 안 합니까? 새끼줄 있어도 안 잡으면 되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닦는가는 논하지 않습니다. 앞에 이미 그다 됐고.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는. 그러면은요. 자, 부처님께서, 그죠? 이 개를 어떤 종류의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전에 있잖아요. 청정도론에 있었던 자료들을 쭉 나열해서 설명하는 거로 개품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고 여기서 우리 개정에는 여기서는 개지 율이 아닙니다. 율은 율장에서, 그죠?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장의 핵심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자, 이 개를 파면은 그뭐 우리가 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적는 건 주로 그 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사회 이야기하면 꼭 사회에 우리 뭡니까? 우리 법률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사회에서도 법률 적용하려면 엄격하게 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은 예를 들어서 칼을 들어갖고 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칼을 어떻게 잡았냐에 따라서 그죠? 형량이 다르고, 그죠? 몇 센치 들어갔냐에 따라 다르고, 또 어떻게 했냐, 죽었냐, 뭐 복잡하게 따지잖아요. 불교에서도 우리 율장에서는 복잡하게 따집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율장은 제과자들한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과자들의 율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회법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장은 스님들한테 해당됩니다. 스님들이 뭡니까? 이 율장의 핵심이 뭡니까? 쫓아내입니다. 제일 심한 그 사형이죠. 채탈 도첩. 그죠? 그건 사회법으로 뭐, 그 사형과 똑같습니다. 자, 사회에서 사형시킨 사람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예? 총 쏴갖고 죽이던데 어떻게 다시 살립니까? 파묻어버린대. 그렇죠? 그와 똑같습니다. 절집안에서 한번 사발에 금해서 쫓겨나간 사람은 다시는 금생에는 출가 못합니다. 사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뭐 대한불교 조계종은 뭐 채탈 도첩 해놓고도 막 모가지 새로 또 갖다 붙이자고 또막 해서 막 복잡합니다. 간단 걔는 간단 명료하거든요. 그 자꾸 이상한 거 갖다 붙이갖고 막 서로 막 자주 웃깁니다. 자, 그게 옳았든 걸렸든 한번 모가지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모가지 뜯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그 붙는다고 붙어집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간단 명료하거든요. 그런 게 율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경장에 포함된 개정의 사막 있잖아요.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도로서 설명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율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개의 의미 있잖아요. 이런 걸 정확하게 밝히고 그냥 그걸 합니다. 그리고 그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청정도로는 그 대부분이 뭡니까? 출가한 스님들이 어떻게 해탈 열반 실현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몇번 인용했지만요. 부타고사 스님은 누가 비구냐? 누가 출가자냐? 그죠? 자,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비구로 봐야 된다. 이 우리 부타고사 스님도 그죠? 무슨 주석서입니까? 우리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그죠? 사념처 주석서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바르게 수행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사람들은 제가든 출가든 관계없이 이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고
이제부터 나오는 설명은, 아, 이거는 선인들한테 해당되니까 이런 재밌는 설명이 많고, 제가자들 입장에서 요거 보기 재밌는 거 수로 많죠, 그죠? 그죠? 요 다음부터 그죠? 재밌는 부분 많습니다. 제가 좀 시간 되면 조금씩 그냥 개그 콘서트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막 억수로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좀 경기가 낮고 나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걸, 아, 요래 하면 되구나. 그죠? 그렇죠. 이 경기 나쁜 사람이, 낮은 사람이 보면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죠? 어쨌든, 몰라요. 저는 뭐 속된 말로 하면 억수로 재밌었고요. 예, 또 다른 말로 하면 억수로 겁나고 그렇습니다. 걔는 사실은 출가집에서 제일 겁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읽어도 있잖아요. 벌벌벌벌 떨리는 사실은 그겁니다. 그죠? 저는 좀 이래, 그죠?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그죠? 다음에 아무도 안 옵니다. 변명을 하건데, 그죠? 그래서 막 재밌게 이야기하고 말아둡니다. 제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이제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본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로 정리하는 거로 이 개품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1번부터 19번까지 번호 매겨놨죠? 자, 그래서 그죠? 자, 개는 특징으로 한 가지. 그러면 이걸 정리하려면 우리는 숫자별로 정리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됐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다. 그 다음에 이번 행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으로 두 가지다. 됐죠? 그죠? 이렇게 보면 개는 두 가지고 저렇게 보면 또 두 가지. 그래서 쭉 나갑니다. 그러고 저 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분해 보면 그죠? 저열한 것과 중간 것과 수상한 것으로 세 가지다. 됐죠? 그 이상, 이하는 전부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면은 태보에 빠진 것, 정체에 빠진 것, 수상함에 동참하는 것, 깨뜨름에 동참하는 것으로 네 가지다. 됐죠?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17번 보면은 개목의 단속, 감각 기능의 단속, 생계의 증정, 필수품에 관한 개. 됐죠? 요 네 가지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 19가지 중에서, 그죠? 이 17번째, 이 네 가지가 이, 그죠? 주 내용입니다. 됐죠? 이미 한번 읽어보신 분들 그렇죠? 그죠? 자,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거로 우리 저 개품을, 그죠?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 우리 청정도론의 개품입니다. 됐죠? 벌써 전부 이거는 사실은 단속의 문제입니다. 그죠? 감각, 개목의 단속 당연하고, 감각기능 단속 당연하고, 생계의 증도 이것도 기본적으로 단속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필수품에 관한 것도 기본적으로 단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단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청정도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9가지 주제를, 그죠? 이제 한 가지부터 다섯 가지까지 해서 나열을 하고, 그럼 26분부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하나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26분에 한 가지, 두 가지 했고, 27분에 또 두 가지 나왔죠. 그죠? 28, 29, 30, 31. 잘 넘어갑니다. 32, 33. 아, 또 잘 넘어간다. 그죠? 34.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147쪽에 42번. 네 가지의 네 번째 나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여기 보면 고딕체로 개목의 단속에 관한 게 해놨죠. 한 장 넘기시면은 다음 쪽에 보면은 감각기능의 단속에 관한 게, 그 밑에 생계의 측정에 관한 게, 그 다음에 필수품에 관한 게. 요거를 이제 경을 인용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43분부터 개목의 단속에 관한 개부터 해서 우리 정인구로 경에 나타난 걸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로 우리 이 네 가지 개를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됐죠? 청정도론의 개품은 요렇게 해서 요 네 가지 개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그 핵심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147쪽이죠. 42번에 보면은 자, 개목의 단속에 관한 개가 뭐냐? 경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우리 저 여기는 VBH 위반가로 해 놨는데 사실 이거는 저 경에도 적어도 저 10군데 이상 나타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맞지만니까 두 번째 경에 이게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죠. 어떤 게 개목의 단속에 관한 개인가? 부처님께서 그죠? 여기 비구가 개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문다. 바른 행실과 행동은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개우를 학습 개우를 받아진다. 됐죠? 요 이제 한 구절 구절을 자세히 설명해서 그죠? 그 개목의 단속에 관한 개를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뭡니까? 그죠? 감각 기능의 단속에 관한 개는 뭡니까? 우리 눈, 귀, 코, 혀, 몸 이거를 단속하는 거겠죠? 저 그래서죠. 정인구 초기 수십 군데 나오는 겁니다. 그는 눈으로 형상을 보며 147쪽 그 중간 밑에 보면 2번 있죠. 거기입니다. 그는 눈으로 형상을 보며 그 표상, 가로에서 전세상 해놨죠.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감각기능은 어떻게 단속하느냐?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일반 불자님들이 그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체상 부분상 안치하면 뭡니까? 그대로 팍 굶어 죽어삽니다. 그렇죠? 전체상은 뭡니까? 특히 스님들한테는 전체상은 뭡니까? 예, 영이 안, 예를 안 들 수가 있겠죠, 그죠? 영예를 전체로 보는 게 전체상입니다. 됐죠? 부분상은 뭡니까? 영예. 또 이런 말 하면, 저는 57, 그죠? 예? 뭐, 오똑한 콧날, 그죠? 반달 같은 눈썹, 그죠? 뭐 앵두 같은 어쩌고. 이렇게 보는 거, 이러는 게 그죠? 부분상을 취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하면, 강력경 단속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러면 그죠?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성원에서 혹은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으면 여기 해당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특기가 됩니까? 탁발 나갔을 때 있잖아요. 그 탁발 아시다시피 지금 들고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눈앞에 딱 해서 갑니다. 누가 그걸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약물을 주면 열어가고 받고 닫고 항상 열어 갑니다. 줄쭉 서가고 우리 뭐 텔레비도 그거 나오니까 가서 봤잖아요. 딱 하고 앞 사람 뒷만 보고 딱 열어 갑니다. 그죠? 예. 누가 공약 주는데 보고 그죠? 입장, 이쁘다. 이러고 있으면 뭡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상 부분상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 소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벌써 이 계율을 지킨다는 게 사실은 불교의 핵심인 여기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뭐 해체해서 보기 이런 이론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그죠? 됐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그죠? 1번. 예, 빤히 쳐다본다. 예, 1번, 전체상을 취한다. 2번, 부분상을 취한다. 예, 3번, 해체해서 본다. 4번, 토낀다. 뭡니까? 영예는 토끼가 됩니다. 영예를 보고 해체해서 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면 안 된다. 예,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한정 넘기면 생계의 청정에 관한 게. 이것도 우리 스님들은 한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왜? 스님들은 생계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비구가 뭡니까? 뭐가 비구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비구는 끌뱅이. 됐죠? 경상도 말이 이때 멋있어요. 끌뱅이입니다. 됐죠? 남이 끌뱅이는 뭡니까? 남이 주는 거 먹어야 됩니다. 끌뱅이가 그죠? 탁발하러 가다 그죠? 딱 보고 누가 가져왔는데 보기 맛없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주는 대로 받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끌배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계 청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음식인데 대해서 있잖아요. 아, 저는 참 뭐든지 잘 먹으니까 제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제 뒤에도 그런 식으로 스님들이 흉볼 거 억수로 많아요. 이거는 제가 자들 보면 재밌는 부분이에요. 막. 너무나 재밌어요, 이게. 그죠? 특히 많이 있잖아요. 여섯 가지로 여기서, 그죠? 생계의 청정에 여섯 가지로 요래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재밌고, 저 특히 중요한 게, 암시를 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 줬으면, 뭐 가져오시오. 이러면 이건 걸뱅이 아닙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뭐를 갖다 달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공양할 때도 무조건 사갖고 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잘 먹습니다. 그래서, 스님 뭐 드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들, 실제로 저는 고르지도 못하고요. 제일 그게 고민스럽고. 주는 대로 먹습니다. 주는 대로. 됐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야, 내가 우유를 먹고 싶다. 그죠? 며칠 우유를 안 먹으면, 우유를 드리면 신도님들 우유를 안 갖다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근데 우유를 갖다 주시면 하면 안 됩니다. 율장이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저 보살님, 어제 제가 잠을 잤는데요. 잠에서 뭐 꿈에서 탁, 근데 뭐가 쏙 와갖고 입으로 탁 넘어갔는데, 그걸 먹으니까 가슴이 확 열리고 시원하고 막 그동안 그 고질병이 확 다 나서 뿌리고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스님, 그게 뭔데요? 이러니까, 예, 근데, 그걸 한번 보니까, 뭐, 허연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뭐, 저 멀리서 소가 우매 울고 있거든요. 그럼 뭐 먹고 싶다는 말입니까? 우유 먹고 싶다는 말이죠. 그죠? 근데 뭐, 되게 순진한 그긴데, 그죠? 요새 그 우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암시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스님들한테서는요, 유치한 것 같은데, 이 내용 보면 사실 억수로 유치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스님들한테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걸식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구에 맞는, 그죠? 정말로 무소유의 사람 조금이라도 자기 거기 안 들어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깨끗한 그 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필수품에 관한 게 당연합니다. 필수품이 뭡니까? 우리 의식주, 그러죠. 불교에서 필수품은 의식주 약입니다. 우리 공양물, 스님들한테 공양한다 이러면 이 네 가지 공양입니다. 의식주 약이죠.
맞습니다. 옷. 그죠? 예? 이거 옷. 근데 억수로 더럽죠? 그죠? 이거 암시해 주는 거 아닙니다. 암시해 주는 거 아닙니다. 아,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됐죠? 절대로 아닙니다. 아, 그럼 말 같으면 조심해야 돼요. 그죠? 특히 이런 주제에 와갖고는요. 그죠? 뭐 말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암시 준 거 아닙니다. 아, 이거, 낮에도 이래갖고 막 한번 깜짝 내가 놀랐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죠? 그 의식주 이야기죠. 의복, 그 다음에 뭡니까? 음식, 그죠? 그 다음에 거처, 절, 이런, 그 절은 전부 우리, 제가 볼 짬들이 보시해서 하잖아, 그죠? 서인들은 절 지는데 손가락 하나 갖다가 안 하죠. 얄미워 죽겠죠, 그죠? 손가락 갖다가 안 하고 전부 제가 신도한테, 그죠? 보시받아갖고 합니다. 그게 부처님 때부터 법입니다. 저는 이거를 딱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풀 뽑지 마라. 네, 이렇게 돼서 생각하든가. 제 방 앞에 풀 난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안 뽑습니다. 왜? 첫째로 안 답답합니다. 누가 우물 팝니까? 답답한 놈이 우물 팝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하다 보면 이상이 되는데,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 현대적인 기준을 보면 상당히 유치한 부분이 좀 많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그죠? 자, 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한 항목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죠?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특히 신도님들을 만날 때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 부분이라고 출가한 선인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생계, 그, 우리 148쪽 3번에 생계 때문에 제정한 6가지 학습 계율을 범함으로써 생긴 삿된 생계와 계략, 쓸데없는 말, 암시, 비방, 이득으로 이득을 추구함. 나오죠? 요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략을 써서, 그죠? 맛있는 거 얻어먹으려고. 그죠? 쓸데없는 말을 통해서 맛있는 거 얻어먹으려고. 암시를 줘서 얻어먹으려고. 또, 딴 사람, 이제 이건 좀 노골적인 거죠. 그죠? 예, 저 스님 수행 하나도 안 돼. 아니, 저 순 땡초야, 땡초. 그거 갖다 주니 내한테 갖고 나. 예를 들어서, 그죠? 아주 유치하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득을 추구합니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것들은 점 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특히 요 생계의 청정에 관한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나 이거 처음에 본 게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말하고 이제 신도들은 이제 다 볼 긴데, 이제 창피해가고 그런. 근데요, 일면 보마. 선생님들이 노골적으로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유치하게, 유치한 것일수록 노골적으로 알고 있어갖고, 우리 신도님들도 알고 있어갖고요. 스님들이 일하면, 그죠? 좀 야지도 넣고, 그죠? 예, 그죠? 야지는 넣으면 안 되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입니다. 필수품이 가는 게도 이제 밑에 그걸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